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젖새우를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익산 대학가에서 임차인들이 낸 원룸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가로챈 보증금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빔빵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 갑질과 보조금 횡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회계 부정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원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김장철 앞두고 이제 새우젓 준비하셔야 되죠. 중국에서 들여온 냉동 젖새우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길바닥에 새우를 널어놓고 바닷물로 헹궈서 팔아넘겼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군산 내항의 부두가 냉동 젖새우를 바닥에 깔아둔 채 녹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위생시설도 없는 길가에서 냉동 젖새우를 바닷물로 헹궈 파는 겁니다. 포장 상자에는 중국산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찍혀 있지만 판매용 새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산 새우 맞죠? 네. 그러시죠. 지금 이 표시가 하나도 없진 않아요. 아니죠. 팔 때 말을 하죠. 단속에 적발된 이 업체는 지난 7월 초부터 중국산 냉동 젖새우 10톤을 들여와 원산지 표시 없이 소매상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중국산 냉동 젖새우는 국내산보다 10배 가까이 쌉니다. 젖새우 어획량이 감소하고 김장철을 맞이해서 이제 새우값이 폭등하니까 그런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중국산 새우를 가져다가 불법 유통한 걸로. 또 허가도 없이 판매용 새우젓 0.5톤을 만들어 보관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식재료는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김치와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 대학가에서 주로 대학생들의 원룸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가로챈 보증금으로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에 펜션까지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부터 익산시 원광대 주변에서 원룸 16개 동을 사들여 임대업을 하던 46살 강모 씨와 처조카 31살 손모 씨. 이들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임차인 96명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 39억 원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100차례 넘게 해외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수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카지노를 들락거렸습니다. 제주도의 펜션 건물과 지난해 있는 임야 등 5건의 부동산을 사들인 뒤 자신의 누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을 펑펑 쓰면서도 원룸의 가스와 수도,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관리가 내서 저희는 다 거기 다 알아서 해주겠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터져가지고 일이.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강 씨와 손 씨 두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60살 강 씨의 누나는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43살 남동생은 지명 수배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강 씨와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비빔밥 재료를 넣어 만든 비빔빵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 갑질의 보조금 횡령까지 각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노조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입장인데 기업 측은 경영권을 노린 일부 직원들의 꼼수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주의 명물로 떠오른 비빔빵으로 유명세를 탄 사회적 기업 천년누리 푸드입니다. 2016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뒤 해마다 정부와 민간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노조 측은 좋은 평판과 달리 기업 대표로부터 4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휴가를 이제
그 신청했더니 막 고성을 지르면서 전화해야 되고 엄청난 욕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임금도 주지 않은 채 당직 근무를 강요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인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아, 사회적 기업은 특히나 그 의무가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번호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이분들이 놓여 계셨다. 기업 측은 경영권을 뺏으려는 일부 직원의 말일 뿐이라며 의혹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권을 간섭을 못해요. 그런데 그 민주노총 공무원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여기 차를 제가 다 드렸잖아요. 그 회사 찬타를 했다 일정도 증거자료. 일부 직원들이 지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업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양측의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상상고의 자사고 재재정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상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상상고 졸업생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한다고 말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7월 김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과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회계 부정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교육청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학교는 자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것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남원 한 사립학교 회계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가 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믿을만하다고 본 교육청은 장부를 봐야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학교는 버텼습니다. 감사를 거부한 겁니다. 떳떳하면 내놔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양한 변명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건 합리적으로 저희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학교는 그동안 정기 재무감사와 법인감사 등을 받아온 만큼 같은 회기를 두고 다시 먼지 털기식 감사를 벌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횡령 혐의는 이미 무혐의 종결된 건이라며 불거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굉장히 40만 원 이상은 다 감사를 받았었거든요. 그건 중복 감사다. 교장 선생님, 실장님, 이사장님도 고발을 했다는데 그게 다 혐의 없으므로. 감사 거부에 대응할 강제력이 없는 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 각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낼 수 없다며 이 둘은 법원에 이의 신청한 상태. 끝까지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교육청은 학교의 거부가 계속된다면 다양한 방식의 우회적 압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과 법안 심사가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특정 상임위에 쏠려 있어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국토위에 가장 많은 3명이 포진해 있고 산자위, 농해수위, 기재위에 각각 2명씩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현안이 많은 문광위와 특례시 문제를 다루는 행정안전위, 금융중심지 담당인 정무위에는 1명도 없어 매번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안이 체결됐습니다. 협약안은 지역 공동교섭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 선진적 노사관계를 통한 상생이 핵심 요소를 이루고 있는데요. 군산형 일자리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로 벼랑 끝에 몰린 군산경제. 군산형 일자리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해 1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전기차 생산 중소기업이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지역의 신사람 육성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열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안은 11조 40개항으로 구성됐습니다. 핵심 요소는 지역 공동교섭을 통한 적정임금 시현, 원하청 기업 간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 방안을 명문화했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5년간 파업을 자제하는 대신 기업이 우리 사주제와 노동이사제를 수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원하청 기업까지 만약에 포함된다면 그들이 전부 다 한자리에서 1차 공동교섭을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청기업 사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군산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고용 창출과 공장 가동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원 근거가 담긴 균형발전특별법을 처리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원 감시하는 것은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군산형 일자리의 추진 과정, 협약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를 취재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 삼천에 매립된 폐기물이 수거됩니다. 전주시는 삼천을 맹꽁이와 수달 등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서곡교와 홍산교 아래 매립된 6천 톤의 폐기물을 내년 3월까지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의 폐기물은 전주시가 1990년대 초반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 임시로 매립한 겁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면 전철인 트램을 추진하면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박주현 의원이 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0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한 시군이 관광용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진흥기금에서 사업비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용 트램을 추진하기로 한 전주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국가 예산 60% 이외에도 20%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전체 사업비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7개 군 지역 임산부에 대한 분만 교통비 지원이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출산 취약 지역 임산부에게 최대 42만 원씩 지원했던 진찰과 분만 교통비를 내년부터 최대 58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산 후 두 달 안에 분만 및 진료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북의 가야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봉수왕국 전북 가야 한마당 축제가 남원 유곡리 고분군에서 열렸습니다. 남원시와 장수군 등 가야 유적이 있는 7개 시군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봉수 점화를 통해 매봉에서 봉화산 봉수로 이어지는 전북 가야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전북의 가야 유적은 남원과 장수, 완주 등 7개 시군에 걸쳐 고분 450여 기, 제철 유적 130여 곳, 봉수 70여 곳이 분포돼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 클럽 3670 지구 전주 풍남 로타리 클럽은 오늘 사회복지법인 송광 정신원에서 글로벌 보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 3670 지구와 전주의 풍남 로타리 클럽, 그리고 필리핀 3800 지구와 로타리 재단 등이 마련한 7,700여만 원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떡가공 시설을 기증했습니다. 전주 풍남 로타리 클럽의 민경춘 회장은 장애인들의 직업 교육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 아침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도, 익산 0도가 예상되고 무주 영하 2도, 진안과 장수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15도, 진안 13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